안녕하세요. 비바레더입니다. 이번에도 버킷 가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즐겨주세요. 자, 엣지 작업을 미리 해두면 가방 조립을 할 때 굉장히 편하니까 엣지 작업은 미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옆판에 들어가는 옆판 모모랑 본판은 전체 사면을 다 엣지 작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랩도 미리 다 엣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패턴에는 중요한 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중심선을 맞춰서 그릴 수 있는 이 선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보강제 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중심 부위를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부착을 할 때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안감이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체 본딩이 아니고 테두리 면에만 일단 본딩을 해서 접착을 해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면에 보강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안감을 겉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각을 좀 세워주는 거죠. 이 부분에 보강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원단, 그러니까 안감 면을 이렇게 약간 좀 세워준다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안감을 세워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테두리 부분에는 안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위로 깔끔하게 작업을 다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테두리 면에 엣지 작업까지 다 해주셔야 되세요. 자, 안감에 이제 보강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접을 넣을 거기 때문에 보강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강제 라인에 이렇게 맞춰서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감 부착을 해주시는데 이때 본딩은 전체 본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꾸덕꾸덕하게 들어가 있는 본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해서 이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셋 본드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는 본딩을 하신 다음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원단이랑 보강제랑 약간 좀 뜨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드는 여러 번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두리 부분에 본딩 하시고 시접을 접어 주셔야 돼요. 사면이 다 시접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 쪽에 다시 한번 본딩을 해주시고요. 이제 겉감이랑 같이 이제 접착을 해줄 건데 접착을 하실 때는 테두리 부분에만 본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감이 본판보다는 조금 더 작아요. 자, 겉감하고 안감하고 조립을 하실 때 안감이 조금 작다 그랬잖아요. 이 양 옆면을 먼저 부착을 해주시고 나서 살짝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전면으로 이렇게 다 접착이 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간 굴려서 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하시기 전에 겉면에 미리 아일렛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 옆면에 시접이 아니라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미리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작업을 하고 나서 하니까 약간
있게 되더라고요. 미리 작업을 해주세요. 자, 안쪽에 들어가는 포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접을 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윗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보강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시접을 접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시접을 접어주세요. 아래쪽 부분에도 똑같이 시접을 접어주셔야 됩니다. 양옆은 시접을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스냅 단추를 달아줘야 되는데 패키지로 나간 거는 양면 스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 장식으로 했을 때는 양면으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안쪽에 보시면 제가 그 기둥 하나를 더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조립하는 방법처럼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뚜껑 있는 부분에 긴 가심의 다리가 하나 더 끼워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겹쳐지는 라인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 포켓을 위에 얹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쪽 한 면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은펜이나 뭐 열펜 같은 거 사용을 하셨으면 바로 이렇게 지워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쪽 한쪽 면을 바느질이 끝나고 나면 반대쪽도 이제 작업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한 번에 다 작업이 되는 게 아니고 포켓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빼고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미리 그리프 작업까지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포켓 들어가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포켓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바느질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립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바닥 부분이라든지 이 윗부분은 바느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바닥면에 미리 중심점 라인은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파이핑이 들어가는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보강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딱 맞게 쏙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양 옆을 먼저 맞추시고 나서 중심 부위를 맞춰 가다 보면 이 라인이 딱 맞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바닥면에 보강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 라운드를 잘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작업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손으로 꼼꼼하게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에도 미리 그리프 작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름 송곳으로 한번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느질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포켓이 요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본딩 작업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요 안쪽으로 창을 내주신 다음에 포켓을 요쪽으로 빼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마름 송곳을 해주시고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마름 송곳 작업하실 때 포켓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뭘 넣어서 하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코르크판 보통 쓰는 사이즈로 해서 세워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포켓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바느질까지 다 해주셔야 끝나요. 자, 이 옆판에 모모 작업을 하실 때는 미리 이렇게 마른 송곳으로 작업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 지금 위쪽에 바느질까지 해주신 그 라인 있잖아요. 그 부분에 삼각형 모양이 딱 맞닿게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랫부분에서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D링 고리를 넣고 결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삼각형 모양은 맨 마지막에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랫부분에는 이게 일자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 부분을 살짝 위로 올려서 이 부분을 살짝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아래쪽 바느질이 다 끝났으면 윗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D링 고리를 넣고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쓴 가죽 자체가 좀 소프트해서 이 안쪽에 보강 작업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패키지로 나간 거는 생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강제가 안 들어가요. 보강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보강 없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패키지에 나가는 그 핸들 중에 두꺼운 게 아랫부분으로 들어가게 작업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자, 패키지 구입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좀 얇은 게 있고 하나는 좀 두꺼운 게 있을 거예요. 두꺼운 거가 아랫부분으로 들어가게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 핸드 스트랩도 마찬가지로 중심 부위를 표시를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중앙에서부터 작업을 해주시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살짝 굴려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 개고리를 넣고 나서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소프트한 걸로 작업을 했을 때한 4cm 정도? 그 정도를 잘라내고 작업을 했는데요. 아마 그 생지로 작업하실 때도 똑같을 거예요. 아래쪽 부분에 들어가는 곳은 한 4cm 정도 잘라내시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장식이랑 결합이 됐으면 이제 이 부분에 바느질하고 엣지코트까지 다 작업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제 스트랩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스트랩은 엣지 작업하고
바느질까지 다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사이즈는 15mm 폭에 길이는 한 900 정도, 한 90cm 정도 되는 사이즈죠. 그래서 그 사이즈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패키지로 나간 거는 그보다 조금 더 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관은 없으니까. 바느질 하실 때는 이 겹쳐지는 부분이 양쪽이 딱 맞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한 4cm 정도 되는 위치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개고리가 걸린 부분 말고 그 반대쪽은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 고리도 개고리가 들어가는 그 부분만큼 똑같이 길이를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솔트레즈가 들어갈 부분인데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패턴에 나와 있는 그 위치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패턴에 나와 있는 그 펀치 구멍은 기준점이 되는 펀치 구멍이에요. 양쪽에 지금 펀치가 하나씩 이렇게 뚫어져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맞춰서 이 길이를 맞춰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은펜이나 열펜으로 이렇게 뒷부분에 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일자로 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어깨에 맸을 때 이렇게 라운드가 지게끔 잡아 주신 다음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로 하시게 되면 울어요. 스트랩이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에만 기준점을 두고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솔트레지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솔트레지는 총 4개가 필요하고요. 양쪽에 2개, 2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준점 위로 만약에 구멍을 뚫었으면 똑같이 반대쪽에도 위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3cm 간격으로 해서 위쪽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솔트레지가 끼워지는 윗부분 있죠? 윗부분에 보시면 이 고리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개고리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펀치가 똑같은 위치에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개고리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3cm 간격으로 해서 펀치 구멍을 한 6개 정도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솔트레지를 끼우고 나서 이제 마감 고리를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바느질을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맨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힘을 내주시고요. 길이 틀린 거 보이시죠? 똑같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시면 이 부분이 딱 맞게끔 되겠지만 지금 서로 다른 위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로 펼쳤을 때는 아래쪽 부분이 더 작죠?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제 마감 고리는 이 고리에 끼워서 두 개를 겹쳐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에 끼워서 겉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제 바느질 해서 마감을 하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랫부분에 장식으로 가시매 장식을 써서 이제 마감을 해줄 건데 이 부분도 예쁘게 마감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스트랩 고리 이제 길이 조절을 해줘 볼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반대쪽은 더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쪽에서는 이제 길이 조절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고정이 안 돼요. 이게 풀러져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길이가 딱 맞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영상에서 작업했던 거 말고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생지로도 작업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 핸드 스트랩을 이런 식으로 포인트 되게 바꾸셔도 되는 것 같아요. 좀 포인트가 돼서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인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 작업까지 다 되어 있으셔야 되고 이 안쪽에 모모 있는 부분에 구멍을 이렇게 약간 좀 벌려놨잖아요. 그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핸드 스트랩을 제가 포인트를 넣었기 때문에 조리개 끈에도 포인트를 같이 줘봤어요. 한 곳에만 다른 색을 쓰면 조금 엉뚱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리개 끈에도 포인트를 좀 줘봤습니다. 조리개 끈 같은 경우에는 반을 접어서 바느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끝부분은 이렇게 약간 꼬아서 마감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가방이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들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영상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르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항상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